8월 16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주식회사 틸론이 수행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과 추진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도에 적합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체감형 사례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의 금융대기업 SBI그룹의 전직 임원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비트코인 SV의 수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15일 유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SBI 그룹 임원으로 이 회사의 블록체인 사업을 주도했던 제리 데이비스 첸은 최근 비트코인 협회에 합류해 비트코인을 글로벌 기업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첸은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보다 주류 통화로 수용되기 위한 확장성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최근 발생했던 라이트코인에 대한 더스팅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15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9일 바이낸스에서 발생했던 라이트코인 더스팅 공격의 영향을 받은 주소가 29만 4,582대로 집계됐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얀 헤펠은 이번 더스팅 공격의 배후 집단이 러시아 소재 채굴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 업체를 라이트코인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융자가 크게 늘었지만 대출업체들의 수익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지 시간 15일 암호화폐 스타트업 그레이체인 데이터를 인용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암호화폐 대출은 47억 달러이며 업계가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8,6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체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연대출 금리가 대개 6에서 10%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은 대출 금액의 1.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체인의 최고 기술 책임자 닐 주말드는 일반적으로 대출 업체들의 대출 규모는 크지만 융자 기간은 정말 단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융자 업계의 체력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는 수거된 이자 수입의 규모라며 암호화폐 대출 업계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